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경기도가 조직 개편을 마무리 짓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향한 주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도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들을 최창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예술인들에게 창작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도내 28개 시군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 지원 대상. 올 하반기에 연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술인 한명한 명에게 조그만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는 사회가 있다면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이 계속 발전되는 K-POP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인디 시장도 이제 큰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자립 기회를 주기 위한 훈련장애인 기회수당도 지원합니다.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한달 이상 하루에 4시간 직업 훈련을 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이 대상. 1인당 월 16만 원씩 지급됩니다. 훈련수당을 준다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상이 지역사회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의 일상이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에 있는 가정 환경도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에도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신설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은 월 10만 원의 전자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정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 수렴의 기회를 위해 도민청원 문턱을 낮췄습니다. 기존엔 30일 동안 5만 명 넘는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이제 만 명만 돼도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국장 대신 도지사가 직접 답변할 방침입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과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이 확대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과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도 커집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